안녕하세요. 정은 리포터 고부장입니다. 정은 리포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역대 도미 리포터들이 다 나오고 계시네요. 여러분, 누구나 도미 리포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메일로 많은 참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메일로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네. 오, 신청이 그래도 꽤 오네요. 근데 이번에 신청하신 분이 좀 독특하신 분인가 봐요. 자연문화재 돌봄센터 라고 하셨네요. 오, 이렇게 또 직접 네. 바로 가는군요. 그럼요. 도민이 원하면 갑니다. 로그인 제주로 갑니다. 예. 멋진데요? 근데 그냥 근데 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귤나무류 중에서 네 종이 분포하고 있는 도련동 귤나무 보호지입니다. 아~ 보호지? 아, 귤나무 보호지가 따로 있네요. 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호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주의 오랜 귤 그 역사를 보여주는 곳인가 봐요. 이런 곳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종의 돌봄센터인 거죠.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저희들이 경미 보수권이라든지 일상 관리를 각 월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 도련동 저희 도련동 귤나무인데 내초 작업 일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문화재 돌봄 활동은 예방 활동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또는 반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된다. 즉 작은 일을 크게 키워서 막기보다는 저희들은 그 호미와 같이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내판 글씨는 시간이 지나면 막 떨어지고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모니터링 팀에서 각 음각된 부분에 글씨를 다시 채워넣는 안내판 충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신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네. 여기 위에 있는 풀집만 걷어낸다고 생각하고 7.3, 9.3. 지금 여기는 도련 귤나무류 천연기념물 지정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무의 높이도 재고 엽록수 농도도 측정하고 그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오래전부터 재래감귤이라고 그러죠. 토종감귤 이런 것들이 한 군데에 여러 개의 나무가 있어서 보존 가치라든가 학술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함을 더 주고 그렇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부 육안으로 외부 형태나 변화가 있는지 좀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토양 환경이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이 나무가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토양 수분 측정이라든가 pH 농도 같은 거를 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드론 촬영 이렇게 단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제주 자연문화재 돌봄센터는 제주도에 분포하는 자연적인 문화재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우리와 같은 단체는 약 23개의 돌봄 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제주도만이 문화재 중에서 역사문화재, 자연문화재로 따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는 자연적인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연적인 문화재만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제주는 이 자연문화재 돌봄센터가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초대기부터 환경 미화에 뭐 여러 가지 환경 정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공용색 글라스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런 현장 모니터도 이렇게 하시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위험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낙석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글라스 같은 경우는 두 지점에 붙여놨기 때문에 그게 깨져서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고요. 크랙 게이지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있으면 크랙 게이지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오차를 측정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오차가 나는지, 그래서 낙석이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이상 없습니다. 편이 지단이 제일 작은 부위입니다. 간격이 제일 작아서 붕괴의 위험이 저 입구에서부터 이쪽 편이 제일 많은데, 과거 개우쌤굴 같은 경우는 카페가 들어서게 됐고 카페에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건물들에서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냐는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그로부터 3년 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동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입구 같은 경우는 위에 주차장에서 카페 얘기를 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두었고요. 그래서 요 안쪽으로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여기는 크랙 게이지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 여기에는 물이 흐르고 해서 여기는 계속 크랙 게이지가 떨어져서 예, 크랙 게이지는 설치를 불가해서 이쪽 편은 예, 육안으로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그 제주 자연문화재 돌봄센터는 제주의 흔적과 저희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제주의 문화재를 돌보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주의 자연, 우리 모두 지킵시다.